두자연수 A와 21의 최대 공약수가 7, A와 21의 최대 공약수가 7이래. 알겠어요? 그 다음 최소 공배수가 얼마? 84래. 그때 A를 갖다 구하래. A를 갖다 구하래. 얘는 그냥 공식으로 넣어도 되겠지. 무슨 뜻이야? 두자연수 A와 21의 최대 공약수 주어졌고, 최소 공배수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언제 끄집어내느냐, 언제 적용시켜내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해야 돼. 그 문제 틀리고 나서 나중에 검토해보면, 이거 왜 틀렸지 하면서 딱 보면, 아, 이게 그 문제구나. 아, 아, 이거 나온다니까, 진짜? 그럼 뭐야?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해? 뭐 끄집어낸 거야? 니들은 넣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빼는 연습을 해야 돼. 농담 아니면 진짜 그거 해야 돼. 수학은 늘 거 별로 없어요. 다른 교과목보단 이거 이론 공부하는 거 별로 없어요. 니들 저기 뭐냐, 이거 바로 다음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하나 이제 오거든? 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에요. 이제 1학년 2학기지? 1학년 2학기? 이거, 니들 거보다 훨씬 두꺼운 책. 2학년 1학기 거. 2학년 1학기 거. 그 3주차 들어가는데 다 끝났어요.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내용은. 내용은. 뭐 빼는 연습 자꾸 하셔야 돼. 빼는 연습, 넣는 연습이다. 하나 알겠냐? 얘는 공식 바로 써도 되겠죠. 어떻게? A 곱하기 얼마? 21은 뭐 곱하기 뭐? 7 곱하기 얼마? 84. 그럼 여기서도 7 곱하기 84도 계산하려고 막 힘들려고 하지 말고 이거 봐봐. A는 양변에 21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면 되겠지, 등식의 성질. 그럼 21로 나눠주면 여기 7 곱하기 이거 84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랑 통째로 약분되네. 얼마로? 4로. 그럼 4 곱하기 7이라는 얘기니까 답은 얼마? 28 이렇게. 아, 나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공식 이용할 땐 공식 이용해줘. 알고는 있어야 돼.